여야가 국회에서 왜 싸우죠? 왜 싸우죠? 1년 예산 510조 맞죠? 512조를 서로 먹으려고 싸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512조 1년 예산을 정권 잡은 정당이 주무를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서 지역의 국회의원들 논아주고 가져가서 자기들 공사업자한테 주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알죠? 왜 공사업자한테 국회의원들이 갖다 주려고 하는지 알죠? 자기 지역구 예산 많이 가져가려고 싸우겠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럴까? 지역의 공사 앞으로 나는 대통령이 되면 공사 중지합니다. 관급공사. 관급공사보다 국민 배당금을 우선해요. 이제 관에서 내려가는 예산 가지고 하는 공사. 이제 국민들 더 이상 속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 돈은 국민들에게 지금 빚진 자들, 지금 생활이 어려운 자들, 이 자들에게 먼저 줘야 마땅하죠? 그러니까 지금 관급공사비 서로 따갔다고 권력 잡으려고 하는 거죠? 나는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속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의 생활비 보태주겠다고 싸우는 걸까? 아니면 재벌들이 낸 세금 깎아 쓰겠다고 싸우는 걸까? 그거 권력 잡는 대가리 숫자 계산하고 있죠? 그들이 뭘 뒤에서 협잡하는지 우리는 알수 있죠? 절대 여러분 호주머니 채워주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 민생을 위해서 싸우는 공약이 아니라는 거. 뭐 공수처가 무슨 민생과 관계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서로 자기들이 해먹은 거 서로 지키고 보장받으려고. 서로 자기들 안전하게 하려고. 맞죠? 공수처가 국민하고 관계 있나요? 없어요. 3급 이하 공무원들, 우리 대부분은 거기 관계가 있나 없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월급 주고 1년에 1조 8천억을 국회의원들한테 주고 그들이 해내는 게 뭐죠? 맨날 다음 권력을 위해서 싸우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럼 국회는 다음 권력을 위해서 싸우는 장소입니까? 여러분, 빚을 없애주고 잘 살게 하는 데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국회의 기능은 내가 볼때 필요가 없어. 알겠죠? 맞습니다. 환경형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환경형